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비레이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목이 나오코 세이차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꼭 감는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빛을 꼭 감는다 가사가 있길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비레이의 실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많은 빚을 져가지고 되게 빚에 허덕이는 가난에 허덕이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는 이제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약간 회상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되게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 저는 이게 비레이가 이런 현실적인 가사도 굉장히 잘 쓰고 비트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저는 비레이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바꿔가는 중이었어요. 팝 래퍼라고 생각했지만 믹스테이프에 대한 몇 가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와, 비레이도 진짜 이런 진정성이 있었고 굉장히 좀 힙합에 대한 자신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제 주변에도 좀 이런 가난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성장하는 친구들을 저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레이의 나오코 세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레이가 점점 뭔가 리릭시스트가 돼가는 느낌? 인트로 자체가 굉장히 좀 로우파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올드스쿨 스타일이네. 야, 되게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비트죠? 아니 이런 비트가 그 좀 깔끔한 비레이의 랩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랩이 이렇게 좀 벌스가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쓰더라고. 박자마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플로우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인데?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지난달에 너에게 많은 빚을 줬고 갚겠다고 약속한 걸 알아.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단체로 죽을 순 없어. 그러니 제발 전화하지 마. 협박은 하지 마. 모르는 척 행동해. 내가 돈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어디 있어. 미안해. 할 말 없어. 지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린아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언급했을 때 울었어요. 진짜 디테일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 비레이의 진짜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사를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진짜 디테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그 상황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 가사가 공감되는 게 좀 많은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약간 버스 2부터는 좀 이제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오랜만에 듣는 플로우인데도 너무 반가운 거야. 바로 이런 맛이 있어요. 이런 비트는 이런 테이스트가 있다고. 그냥 여러분 이거 비트나 랩 그냥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힙합이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힙합이야. 힙합.
힙합이 주는 매력은 저는 자수성가 스토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수성가라는 거는 요즘 힙합에서 걸는 가장 큰 슬로건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소수는 미들 클래스라든지 진짜 퍼스트 클래스 같은 계층에 있으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래퍼들의 가사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래퍼에 대한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냐? 그걸 보고 나도 자극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나도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웨이의 제가 가사를 해석을 딱 하면서 보면은 이게 뭐 빌웨이의 어린 날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반추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힘든 시절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냈고 결국 이것들이 나의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되게 희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곡이 좀 그냥 딱 두 글자 딱 이 한마디예요. 힙합이다. 이것이 힙합이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힙합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사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순기능? 비트랑 랩 모두 진짜 말 그대로 올드스쿨이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